광세기님의 사연입니다. 군산 야화 청정령. 제 투고괴담을 읽어주시는 왓썸님, 그리고 항상 공포라디오를 애청하시는 석구님들 모두 별거 없으셨는지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군산 야화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괴담이 올라오면 늘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내가 평생 살아도 못 들어본 이야기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네 하며 이러쿵저러쿵 따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군산 야화는 외가 친지분들의 한국전쟁 직후의 체험이나 들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유명하지 않은 이야기도 있을 것이며, 군산에 산다고 하여 군산의 모든 괴담이나 소문을 다 알고 있다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저 카더라 괴담으로만 알고 만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이 지긋하신 외가 친척분들의 흐릿한 기억을 토대로 이야기를 쓴 것이니 부족하거나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저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적당히 땜빵 및 각색을 하였고, 등장인물 모두 임의대로 가명 처리하였음을 알립니다. 또한 이번엔 무섭거나 자극적인 내용은 없으니 편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언급한 우물에 빠져 죽은 수사기 사건이 있은 직후 판자촌 사람들은 해당 우물에 덮개를 만들어 봉인하였다. 원래 폐정은 정석대로 흙을 부어 도로 메꾸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한여름에도 싸늘한 한천으로 뼛속까지 시원해지는 감칠맛 때문에 우물에 미련이 남았던 모양이다. 게다가 아래쪽에 판 두 개의 우물과는 다르게 깊이가 보이지 않는 이 우물을 메꾸기엔 여러모로 감당이 안 되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임시로 뚜껑만 해서 덮어두고 잔물쇠를 채워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경찰들이 건성으로 판자촌을 탐문하며 여자의 신원도 결국 포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라고 한다. 우물에서 처녀의 시체를 건진 이후 군산시 산동네 땡땡동의 판자촌은 비교적 평온함을 되찾아가는 듯 하였다. 그러나 정사기 사건은 비슷하면서 또 다른 유형의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다. 해당 우물은 시체를 건진 우물이라고 뚜껑을 덮어 봉인했으나 거기서 계속 비슷한 괴담이 시작되었다. 우물에 빠져 익사한 처녀가 죽어도 우물가를 떠나지 못하는 것인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밤마다 잠긴 우물물 뚜껑에서 누군가가 쿵쿵하고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바로 그 시초였다. 한국전쟁에서 총에 맞아 팔 하나가 없는 상해용사 임씨가 그 판자촌에 살았는데 처음 그 사람이 우물에서 나는 소리를 들은 것이다. 위쪽 움막촌에 사는 거지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도 뚜껑 두들기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우물에 누가 있다요? 글쎄 잘 모르겠단께. 밤마다 두들겨대니 뭔 무서워서 살 수가 있단가. 혹시 그 우물의 손말명이 원한이 남아 그런단가? 이 시체를 건져냈으면 그냥 고이 갈 일이지 왜 미련이 남아 저런단가?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우물에서 나는 소리로 수군대기 일쑤였다. 이 나가 말이지 어제도 분명히 들었단께. 이 옆을 지나가는데 말이지 쿵쿵하는 소리가 나는 거이 무서워 났단께. 허씨 자네만 들었나? 나도 술 한잔하고 음식으로 밤에 들었단께. 아무도 없는 우물 안에서 뭐가 막 뚜껑을 두들겨 쌌는디 그때마다 소름이 쫙 잡히지 엄청 났단께. 그러다 며칠이 지나 우물엔 다른 형태의 목격담이 나돌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판자촌 위에 사는 움막촌 거지들의 이야기가 아래쪽까지 퍼지게 된 것이다. 거지들의 소문은 이러했는데, 얼마 전에 새로 들어온 개동이와 만득이라는 두 명의 신참이 있었다. 둘은 동양용 쪽박에 할당량을 채우곤 밤이 다 되어서야 움막촌으로 돌아가는 그때였다. 만득아, 저것이 무엇이여 시방? 저것이 무엇이던가? 허술하게 짜맞춘 우물 뚜껑의 빈틈으로
파란 불빛 같은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 모습은 마치 우물뚜껑이 불타고 있는 형상 같았다. 개동이와 만득이는 기겁하며 그 자리에서 꼼짝을 못하고 얼어붙고 말았다. 그때 다른 거지가 움막촌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다. 너가 개동이하고 만득이 아니냐? 시방 여기서 뭐하는 짓이던가? 도깨비불에 여기 우물에서. 이렇게 거지들에 의해 우물에서 파란 도깨비불이 연기처럼 피어나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일파만파로 퍼지게 되었다. 그러자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누구는 그 도깨비불이 죽은 사람의 얼굴로 보인다고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이는 누군가가 우물 안쪽에서 갑갑하다고 꺼내달라고 하며 손톱으로 벅벅 뚜껑을 긁는 소리도 들었다고 했다. 이렇게 목격자가 하나둘씩 늘어나자 이웃 동네에까지 이 우물 이야기로 수군될 정도였다. 분명히 지난번에 그 처녀 귀신이 총각 하나 죽인 걸로는 성이 차지 못하는 거란께. 어따매 빠져 죽은 그 처자가 죽어서도 원통에 우물가를 떠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란가. 엄마 어쩌누, 그럴 수도 있겠네. 아니면 그 처자의 늑시 승천하지 못하고 우물에 갇혀있는 게 아니란가. 그럼 뚜껑을 열어놔야 하나? 그러다 또 누가 빠져 죽으면 어쩐단가. 판자촌엔 사람들이 매일 모여 심각하게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봐야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때 판자촌엔 최근에 검은 머리 한올 없는 새하얀 백발의 노파가 이사를 오게 되었다. 이삿짐을 날라준 친척의 말에 의하면 고향이 북녘 어디라고 했다. 그러다 한국전쟁 당시에 피난을 오다 폭격으로 가족들을 전부 잃고 혼자가 되었다고 했다. 여하튼 그 노파는 판자촌 사람들의 일엔 눈꽃만큼의 관심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었다. 게다가 항상 누구와 대화라도 하는 듯 쉬지 않고 혼자서 중얼중얼대었다. 사람들은 그 시대가 의례 그렇듯 다들 가족을 잃은 충격에 실성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래서 판자촌에선 마치 미친 사람 취급을 하며 그다지 가까이 하려는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단지 죽은 손주들 생각이 나는지 사탕이나 과자를 판자촌 아이들에게 나누어주며 아이들이 잘 따랐다고 했다. 노파는 평소 집에서 콩나물을 재배하고 뒷산에서 산나물과 버섯 그리고 약초를 캐서 시장에서 노점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리고 그날 노파는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 산에서 또 약초를 광주리 가득 캐와 그 문제의 우물가에 앉아 쉬어가던 참이었다. 판자촌에서는 애써 실성한 사람 취급이니 그 노파가 무슨 행동을 하던 신경을 안 썼다고 했는데 그 노파는 우물가에서 누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혼자 중얼중얼대더니 대뜸 지팡이를 들고선 우물을 향해 흔들며 쌍욕을 하였다. 이런 씨발의 미남이야! 그래서 무엇이 어디라고! 거의 쳐다 빠져 살 것이니 나와서 발광이네! 이 한 번만 더 걸려라! 그때는 농가의 먹물을 다 뽑아버릴 거이디! 그 할머니는 혼자 한참 동안이나 뚜껑 덮인 우물을 향해 지팡이를 흔들어가며 분이 풀리지 않는 듯 떼떼거리다가 갈 길을 갔다. 그렇게 그 할머니가 우물을 향해 쌍욕을 하고 난 다음 신기하게도 한참 동안이나 우물에서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날 무렵 다시금 그 우물에선 쿵쿵대거나 긁는 소리가 나는 등 이상한 소리를 비롯해 도깨비불이 목격되었고 심지어 갑갑하다며 꺼내달라고 하는 여자의 소리까지 들려오게 되었다. 그때마다 그 실성한 노파가 우물가로 가서 쌍욕을 퍼부으며 지팡이로 우물 뚜껑을 쾅쾅하곤 내리쳤다. 아가리 안 닥치나? 두둥이를 확 꼬매버릴까 보다. 뒤졌으면 총각이랑 같이 고이 떠나디. 와 여기서 뒤라리 가지라리. 그러면 우물에서 나는 소리가 한동안 또 조용했다고 한다. 한 번은 이를 이상하게 여기었는지
판자촌 주민들이 수군대다가 방법을 찾기 위해 그 할머니를 찾아가 우물에서 나는 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물었다고 한다. 할머니, 우물에서 뭐가 보인단가요? 미친, 단타로 여기 와서 뭐하는 지랄들이여? 아니, 할매요. 아니, 진정하시고 말씀 좀 해주란께요. 무엇이 어드래? 이 뜬금없이 물려와 뭐하는 짓들이여?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이 우물에서 뭐가 보인단가요? 그럼 보이디. 네 놈들은 안 보이나? 아유, 할머니 진정하시고 그 뭐가 있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란께요. 밑도 끝도 없이 몸지랄들이겠지라리. 내래 할 말 없으니끼니 날래 나가라오. 어떠 할머니, 우죽 답답하면요 찾아와서 묻는단가요. 다 좋다고 묻는 것이니 은장께 여기지 말란께요. 이건 맛있는 거 사잡숫고 속 시원하게 이야기 좀 해주란께요. 이 누가 다네들 들어 이런 걸 달라고 했네. 그래도 동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오자 더는 거절하지 못하였는지 결국은 입을 열었다. 그거는 말이지, 경기가 있는 우물이지. 그런데 거기서 사람이 둘이나 죽었디. 아니, 그것을 어떻게 알았단가요? 시끄러봐. 내래 기렸다면 기런 줄 알라오. 아니면 이야기하지 말까? 아니어라. 죄송하단께요. 내래 딱 이딴 거 보는 눈이 있디비. 거거 안 메꾸고 그대로 두면 계속 시끄럽디비. 그럼 뭐가 밤마다 그런단가요? 혹시 빠져 죽은 처녀 귀신이단가요? 이 사람을 둘이나 잡아먹은 우물이라 손만 명과 몽달기의 원기로 오염이 된 기야. 끼리니 끼니 끼리나 될 일이 아니디. 앞으로 계속 우물이 잡기들을 불러들일 기야. 끼리니 끼니 빨리 메꾸고 무거운 돌로 눌러놓아야 여기가 안전하디비. 우물을 메꿔야 한단가요? 그 안 메꾸면 덤덤 잡기들을 불러들이고 이 사람들에게 해코디 하는 기야. 에휴, 결국 메꿔야 하는구만. 물맛 좋은 우물인디. 사람들은 몸의 대부분이 수분으로 사람의 일생은 물로 시작해 물로 끝난다고 할 수 있다. 풍수적으로도 물이 맑고 감칠맛이 나면 그 터가 길하다고 여겼다. 또 그런 곳에서 좋은 물의 전기를 받아 훌륭한 인물이 태어난다고 믿었다. 반대로 수질이 나쁜 마을은 큰 인물이 나기 어렵고 대신 사람들이 항상 병고에 시달린다. 그런 물은 맑고 깨끗하고 향기로워야 좋은 것이다. 하지만 물맛이 비리거나 시거나 쓴 것은 좋지 못하다. 탁한 건 역시 꺼리게 되는 것이다. 사시사철 온도의 변화가 없이 겨울에는 따뜻하게 느껴지고 여름에는 시원해야 대지의 기를 품은 물이기 때문이다. 내가 흉가를 찾아다닐 때에도 집터의 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흉가가 된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집들이 덜어 있었고 소문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고 했다. 집터에 남아있던 우물이 오염이 되거나 더는 재고실을 하지 못할 때에는 우물을 메워야 한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우물을 대충 메울 수도 없는 노릇인 것이 우물을 메울 때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옛말에 우물을 함부로 메우면 눈병과 귀병 등 여러 가지 병고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땅의 기운이 녹아든 이 우물을 신성하게 다루었고 그것을 함부로 메워버리면 저주를 받는다 생각했다. 그로 인해 우물을 함부로 다루어 흉가가 된 집이 많은 것이다. 우물을 메울 때는 바닥의 모래나 자갈 등을 남김없이 드러내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미세한 고운 흙만을 사용해 바닥부터 깔며 꾹꾹 눌러서 다져야 한다. 그렇게 해야 상처를 지어라듯 수맥의 물이 겉으로 새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만일 엉터리로 아무 곳이나 채워 대충 메꾸거나 하면 빈틈을 타고 탁한 기운이 새어나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여 판자촌 사람들은 한천, 즉 물이 유달리 차고 물맛이 좋기로 유명한 그 우물을 포기하곤 노파의 조언대로 메꾸었다고 한다.
산에서 부드러운 찬물을 퍼와 위에 쏟아붓고 다져가며 층층이 깔았다. 입구에서는 누를 만한 무거운 것을 찾다가 마을 여기저기에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는 돌을 가져다 우물을 메꾼 흙 위에 얹어 눌러두었다고 한다. 우물을 메꾸는 것은 우물에 딸린 기운을 봉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예전에 흉가를 체험할 때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가 문득 생각이 났다. 사물이 오래되면 여러 가지 기운이 들어가 도깨비가 되거나 정령이 된다고 하였다. 아니면 평소에 사용하던 주인이 죽어 그 물건에 애착을 가지다 보면 그 물건에 묶인 자방령이 된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이 군산시 땡땡동의 그 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물 자체가 오래되어 정령이나 도깨비가 생긴 것일까? 아니면 우물에서 죽은 처녀와 총각의 원기가 자신의 죽음에 원통하여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것일까? 뭐 내가 영 능력자도 아니고 까마득한 몇십 년 전의 일이라 자세히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단지 추측하건대 우물에 나타나던 정사귀는 시체를 건져내며 끝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그 정사귀와 우물 치다 죽은 몽달귀의 사념이 우물에 남아있게 되어 우물에 오염된 기운과 결합하여 우물 정령으로서 나타난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 이상으로 짧고 별 의미 없는 내용 틀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엔 우물을 메꿀 때 사용한 사각형의 돌에 관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항상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